오늘도 예년보다 한달 앞선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황금 연휴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때이른 더위에 도심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 탓에 분수대 물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시원한 얼음 음료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띕니다. 연휴 때 놀러 가서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좀 햇볕도 강하고 또 이제 온도도 높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날것 같고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연휴 내내 비교적 맑겠지만 첫날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아침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립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도에는 최고 40mm로 비가 흠뻑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는 24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30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현충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높은 단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평소보다 3배가량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